꼴 가수 양준일과 1세대 아이돌 강성훈이 팬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들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팬들의 사랑은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만 밝히는 듯한 행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기만했는데요. 가수 양준일은 등 돌림 팬심과 마주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양준일을 고발한 것인데요. 그는 포토북 고가 표절 부실 환불 불가 등의 논란으로 인해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더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팬미팅 티켓이 고가 가격 의혹에도 휘말렸습니다. 양준일은 부인과 함께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의 불법 운영 등의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비자 거부를 주장, 앨범 수록곡에 자신의 이름을 저작권자로 무단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잭스키스 출신 강성훈 역시 팬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팬클럽 푸니월드가 2017년 4월 잭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하면서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8년 11월 강성훈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다만 이듬해 강성훈은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성훈과 일부 팬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는 대만 팬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주최 측에 피소당했습니다. 티켓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연예인의 화려한 삶의 근원은 팬들의 사랑. 뜨겁던 팬심이 한순간에 식을 리는 없습니다. 여러 번 참아왔을 실망감이 켜켜이 쌓여 등을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